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MBS 뉴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확과 정직입니다. 이 신념을 담아 매주 시청자분들께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뉴스는 한 달에 한 번 학교와 사회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과 이슈들을 모아서 시청자분들께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강정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MBS 방송국에서 보도부 기자를 맡고 있는 강정웅이라고 합니다. 네, 강정웅 기자, 이번 한 달 키워드 뉴스의 주제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달 키워드는 바로 부딪힘입니다. 부딪힘이요? 네, 저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도전하면서 새롭게 나아간 것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번 3월에는 명지대학교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재단과 학우들 사이에 부딪힘이 있었던 명지대학교 파산 사건입니다. 파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생각들이 들 텐데요. 2022년 2월 8일, 아직 신입생이 다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의 기사가 등장합니다. 명지학원, 끝내 해생 실패, 파산 절차 돌입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저희 학교도 파산이 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소문이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학교가 파산하는 것은 아니냐, 학교가 파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재단을 계속 믿어도 되는 것이냐 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는데요. 재단의 해생이 실패했다는 뉴스가 다양한 공중파 뉴스들과 영상들로 만들어지면서 우리 학교 학우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은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러셨던 경험이 있나요?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님 친구분께서 저희 학교와 저를 걱정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프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다른 학교들도 재단의 문제가 조금씩 있지만 특히 우리 학교가 더욱 부각된 이유는 인서울 4년제 학교가 파산된다는 그 단어로 더욱 부각이 되었습니다. 명지 재단에서 실버타운 사업을 하다가 2,300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생겼지만 명지재단의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는 데는 사용하지 못하자 법원에서는 해생 절차 중단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말 큰 사건이자 명지학원에 속한 3만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일이었네요. 그렇다면 지금 명지재단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명지대학교 관계자들은 3월 내에 해생 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관계자들도 교육부와 이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교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11일 입학정원 감축 처분 취소 청구 의소에서도 패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음 놓고 있을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까지 불안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닐까요? 네, 그렇죠. 사실 이 파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 나아진 모습 없이 더 악화된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그 당시에도 네이버 검색어 1위, 지상파 메인 뉴스에 보도되는 등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네요. 근 3년간 이 일이 계속 명지재단의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명지대학교 학우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명지대학교 총학생회 정진과 알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파산 문제가 생기자 총학생회는 해생계획안 설명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설명회를 기점으로 양 캠퍼스는 공동으로 명지법인에게 강력히 대응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학우들의 질의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해생계획안 설명회가 끝나고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회생 절차가 중단된 현안에 대해 법인 또한 당혹스럽고 빠른 대처 및 사실 전달이 미흡했음에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 회생 절차 계획으론 3월 내로 재신청을 할 계획이며 교육부에서도 현재 적극적으로 회생을 돕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자님들이 궁금해하셨던 네, 학생들의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명지학원 파산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 인원 3,342명 중
3,31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자연 캠퍼스 33.9%, 인문 캠퍼스 60.1%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자들과 학우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성명서에는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 명지학원은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회생 계획 진행 사항을 낱낱이 공개하라. 둘, 명지학원은 교육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간선 이사제를 도입하라. 셋,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은 명지의 실질적인 오너로서 2019년 학약서대로 일체 책임을 이행하라. 넷, 위 사안을 책임지지 못할 시 명지학원과 명지대학교는 이 사태를 도와줄 수 있는 재정 기여자를 속히 모색해라. 이처럼 총학생회는 재단이 파산까지 가지 않도록 간선 이사제의 도입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선 이사제는 무엇인가요? 학교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사립재단에서 기존 이사진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분규로 파행 운영될 때 정부가 보내는 이사들도 간선이 붙는데 이를 간선 이사제라고 합니다. 네, 간선 이사제가 도입된다면 정말 교육부와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학교의 상황을 알리는 데 더 빠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간선 이사제를 모두가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보수 교육 단체들은 간선 이사가 파견된 후 대학 경영이나 교육 수준이 더 나빠졌고 이들이 오히려 사학 비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총학생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제2차 공동행동으로 명지대학교 존속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아 8,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제3차 공동행동으로 양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및 총학생회 국장들이 모여 명지학원 앞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명지학원은 더 이상 미용을 살지 말고 교육부 뜻대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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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학원은 더 이상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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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하루빨리 학생들과 소통을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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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학원은 학생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속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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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처럼 추운 날씨에도 존속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힘이 아무 영향도 안 끼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 학생들의 소리를 모아 총학생회가 소리를 높임으로써 재단 사람이 아닌 많은 시민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고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대학생들을 보며 바위에 계란치기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바위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부딪힌다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파산을 막기 위해 우리 학교 학우들과 총학생회 측에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인데 그때마다 학우들의 뜨거운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가 왜 부딪힘인지, 부딪힘이 왜 중요한지 확실히 깨닫게 되네요. 네, 그렇죠. 이러한 부딪힘들이 모여 돌이 깨지고 벽이 깨지며 세상에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정훈 기자와 함께 부딪힘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정확하고 정직한 키워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 한다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